오늘 홍보 인터뷰 있어요? 오늘은 아니고요. 예전에 잡아둔 인터뷰 약속이 있어요. 당신 의상에 맞춰서 내 옷도 주문해야 하니까요. 이게 어울리겠네요. 카메라 잘 받겠어요. 아, 참. 결혼 반지 끼는 것도 잊지 말고요. 네. 싫어요? 하긴 당신 인터뷰할 때 이런 연출 싫어하죠. 안 껴도 돼요. 색상도 굳이 안 맞춰도 되니까. 아니 이제 싫은 게 아니라 평소에 결혼 반지 낀 적이 없어서 낯설어서 그래요. 아니 주세요.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, 형님? 됐네. 자네하고 일 없어. 단단히 틀어졌네, 우리 곰탱이 형님이. 저, 나도 나가봐야 돼요. 방향 같으면 데려다줄까? 어머! 형님! 아니, 이렇게 차려입고 만나러 온 사람이 회장님이었어요? 넌 또 무슨 이간질 하려고 왔어? 응? 뭐 이간질하러 무슨 회장실까지 오나요?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. 들어가요. 아, 됐어. 어차피 온 거 뵙고 가야죠. 아니, 큰 사모님이 회장님실은 어쩐 일이시지? 어머니가 회장실에 오셨다고요? 예, 이 정남동 사모님과 같이 들어오셨습니다. 하, 하필이면 지금 무슨 봉변을 당하시려고.